Report suspicious activities and call 911 for immediate response. Expect delays, searches of personal property.올해 26살 장동현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흰다리 새우를 양식 중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꿈이 농부, 어부였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귀농해야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녁부에 마침 큰아버지 지인분이 새우 사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분의 사업장에 가서 1년 동안 새우 새끼일 때부터 다 자라고 출하 때까지 옆에서 보고 배웠고요. 그 이후에 독립해서 직접 시설을 차리고 작년 올해까지 2년 차입니다. 여유롭게 다른 스트레스 없이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대하면서 일하는 것보단 저 혼자서 한 만큼 가져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도시에서의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시골 생활이 더 잘 맞나 봐요. 수도권이랑 가깝고 또 고속도로가 바로 옆이라 교통이 매우 편리해요. 또 인근에 양식장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먼저 물 테스트를 봐요. 아침 6시랑 오후 2시.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랑 가장 따뜻할 때 총 두 번을 보는데 물의 이온 농도랑 수온 뭐 이런 것들을 재죠. 그런 다음 새우 사료를 호지마다 줍니다. 그리고 밥 먹고 씻으면 금세 아침 10시예요. 그때 또 새우밥을 줘요. 이렇게 조금씩 자주 하루에 4끼 정도 주는데요. 새우들이 사료를 먹다 썩으면 물에 매우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새우에게 치명적인 아질산과 암모니아가 나와요. 새우가 거기에 이제 중독되면 죽게 되고 그래서 식사량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밥 양과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특이사항을 계속 체크해요. 새우가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에서 부패하면서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거를 완화해주는 미생물 같은 걸 넣는다던가 물 염도를 체크를 하던가 그럽니다. 흰다리 새우는 대야의 대체 상품인데 키우기도 좋고 생김새도 좋고 맛도 깔끔하고 병도 잘 이겨내고 하니까 대야가 점점 줄어들고 흰다리 새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대야는 사실 한 15년에서 20년 전쯤에 바이러스가 크게 와서 사실 지금은 대야를 키우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야가 바이러스에 엄청 취약해서 키우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저기 그림은 원래 없고 옹병만 있었어요. 그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동네 분들 말 들어보니까 선착장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저게 만들어진 게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거라고 의견이 분분해요. 아무튼 새우 양식장 준비를 하면서 땅을 매입할 때 저기 벽이 따라오게 됐는데 저기 벽화를 그리다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그림을 취미로 그리시는데 그래서 큰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자명도 벽화수산이에요. 아 근데 새우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새우는 안 그려주셔가지고 작년 양식을 말아먹었어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 갈매기 한 마리가 주구장창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호지마다 새우를 평균보다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과포화 상태가 걸리더라고요. 새우가 많아지니까 한두 마리가 위로 뜨고 그래서 그 갈매기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오는 건데 그 갈매기가 어디서 병걸린 애를 먹고 저희 호지에 배설을 하면 그 호지는 전멸이에요. 그래서 갈매기를 쫓으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새총 만들어서 쏘고 비비탄 총도 쏘고 활도 쏴 봤는데 소용 없더라고요. 화살은 특히 한 발에 3,000원인데 무한정 쏠 수가 없잖아요. 새우 크는 거 보면 아주 기분이 좋죠. 새끼 손톱보다 작을 때였는데 거의 손바닥만 해지니까 잘 커서 좋은 돈이 되라 이러면서 키우죠.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돈이 1억이 필요하다면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한 돈보다는 무조건 오버가 됩니다. 이게 실상 시작해보면 생각도 못한 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 잡아먹히죠.
작년 세호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주변 분들 인식이 좋아요. 젊은 놈이 이런 것도 안 해? 기특하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당진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불안불안했는데 당진 청년지원금으로 생활비며 잡비 등 아주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우 사료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꽤 타격이 있거든요. 근데 당진에서 사료 지원금도 주셔가지고 부담이 덜합니다. 저는 당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새우 양식이라는 게 새우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갈매기와의 싸움 무엇보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매일매일 싸우고 또 이겨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우 혹시 좀 맛있게 먹는 좀 레시피 있으면? 근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